이 시간에는 기본 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이 있구나? 생명이 있어.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그 위대한 생명 에너지, 생기가 우리들의 유전자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예를 들면 개구리가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마치 꺼져버린 내 핸드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내 핸드폰이 꺼졌었는데, 예. 네. 다시 켜져. 작동해. 그러면 누군가가 뭐를 해준 거예요? 네, 전기를 넣어준 거예요. 충전을 해준 거예요. 네. 엄마가, 아이고, 우리 딸 핸드폰이 네, 배터리가 다 나갔구나. 그래서 다시 내 핸드폰이 작동한다는 것은 우리 엄마가 내 핸드폰을 어떻게? 핸드폰의 생명은 무엇이다? 전기다. 그 전기를 넣어줘서 내 핸드폰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었던, 얼어 죽었던 개구리가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개구리 유전자를 다시 켜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전기가 아닌 무슨 기를? 생기를 넣어줬다는 얘기가 돼요. 생기를 넣어주는 거는 우리 인간이나 아무도 할 수 없어. 생기를 다시 넣어줘서 죽은 생명체를 살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 왜? 그 생명 에너지의 본질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생기의 본질. 사랑. 인간의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 생기를 받아서 살아났다면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기를 넣어줄 때는 여러분, 그 산에서 얼어 죽어 있었던 개구리, 또 그 개구리를 이제 여름철에 가서, 여름철에는 살아있죠. 가서 그 살아있는 개구리들을 잡아가지고 실험실에서 얽히니까 죽어요. 그렇죠. 왜 얽히니까 죽어요? 그 개구리들이 얼면 죽어요. 근데 얼었던 개구리를 다시 어떻게 온도가 올라와서 몸이 녹으면 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 얼면 왜 죽어요? 오니까 죽었죠, 뭐. 그러지 마시고, 얼면, 여러분, 얼면, 여러분, 아주 겨울철에 아주 추우면, 배터리도 방전되어야 한대, 그렇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 차는 벌써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겨울철에 되게 추울 때, 다음날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터리 다 새 걸로 갈았어. 자, 여러분. 추우면 생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추우면 들어오지 않을까? 되게 추울 때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줘봐야, 어떻게? 죽으니까, 추우면 죽어요, 우리 생명체는. 그러니까, 추워지면은 생명이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온도를 살살 올려주면, 녹이면, 개구리를 녹이면, 왜 살아나요? 하나님이 생기를 주니까 살아나요. 다른 방법으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살살 녹이면, 왜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줘요? 녹아서 살아났다 그러지 마세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녹아도 하나님이 생기를 안 주면 못 살아. 그렇죠? 그러나 얼어 죽었던 것이 살려면 반드시 녹았을 때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 계란. 계란이,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애매하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란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게 정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죽은 것은 생명이 나가버려서 없어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과의 그 역력한 차이점은 생명이 나가서 한 생명체가 죽으면 즉각적으로 부패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죽으면 썩어요. 생명이 있는 한 안 썩어요. 맞죠? 예. 네. 살아있는 한 썩는 거 없습니다. 근데 생명이 나가버리고 탁 죽으면 그때 썩어요. 그래서 썩는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 곧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것, 생명이 오면 그때부터는 안 썩어요. 자, 그러면 계란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네? 살아있는 거예요? 왜 죽어요? 죽은 거예요. 썩기 싫어. 그렇죠. 계란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계란이 만약 생명이 있다면, 썩죠. 안 썩죠. 그렇죠?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냉장고 안에 안 넣어놓은 계란 썩어요. 썩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 환경, 이 공기 중에는 부패시키는 박테리아, 부패 박테리아를 그래요. 그런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부패 박테리아가 아무리 내 몸 속에 들어오고 내 입 안에 있고 코 속에도 있고 부패 박테리아 많아요. 많이 있어도 안 썩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 그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면역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그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부패가 안 돼요. 그 딱 죽었다면 그 순간부터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이 생산이 안 되죠. 왜? 딱 죽는 순간부터 뭐가 꺼져버렸으니까. 유전자가 꺼져버렸으니까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은 생산이 안 돼. 그러면 즉각적으로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안 오면 그거는 썩어요. 그러니까 계란이 썩는 건 확실하죠. 계란이 썩는다는 말은 그 계란 안에 생명이 지금 현재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란이 병아리가 되죠? 생명이 오면 썩는 계란, 즉 죽은 계란, 생명이 없는 계란, 썩는 계란이 생명이 오면 안 썩어요.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몸이 다른 응. 엄마가 엄마 암탉이 계란을 품으면 여러분 엄마 암탉의 체온이 몇 도게? 38도예요. 38도가 딱 되면 그 순간부터 생명이 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안 썩어요. 놀랍죠? 영상 2도에서도 썩고, 영상 10도에서도 썩고, 15도에서도 썩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계란은 더 빨리 썩어요. 그렇죠? 왜? 온도가 높을수록 부패 박테리아가 더 빨리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 박테리아가 더 빨리 번식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패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온도는 어떻게? 높은 온도. 그래서 30도 되면 25도일 때보다 더 빨리 썩어요. 그래서 30도에서는 더 빨리 썩고, 그 다음에 35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후닥닥 썩어요. 네, 금방 썩어요. 36도 되면, 네, 눈 깜짝할 새 썩어요. 37도 되면, 그야말로 후닥닥 썩어, 빨리 썩어. 38도가 딱 되면, 안 썩어요. 안 썩어.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안 썩는 이유는 뭐예요?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이 계란 안에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왜 생산돼요?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계란 씨눈에 탁 들어있어요. 그 계란 씨눈 있죠? 노른자 위에 동그란 거? 그게 다 유전자들이야. 그래서 계란 눈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계란 주둥이 만드는 거, 계란 간 만드는 거, 계란 심장만, 모든 유전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계란 유전자에, 생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계란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온도가 몇도 올라갈 때까지? 38도가 될 때까지는 썩어요. 네. 38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 안 썩어. 왜?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고 38도가 되는 순간부터 들어온 생기를 받아서 그 유전자가 켜지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하기가 어려워져서 안 썩는다 이 말이에요. 아,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란에게 생기가 올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온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온도가 되어야만 생기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38도라는 온도가 딱 되면 생기가 탁 오면서 그 계란이 안 썩어요. 자, 근데 38도가 되어도 썩는 계란이 있어요. 38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썩는 계란이 가끔 있어. 왜 썩어요? 그렇죠. 생기가 안 와, 그 계란에는. 다른 계란에는 생기가 오니까, 예. 네.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켜져서,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가 썩게 하지를 못하는데, 세상이 38도가 됐는데, 또 썩는 계란은, 그 썩는 계란, 그 계란에는, 하나님이 생기를 어떻게 안 보내서 썩는 거죠. 왜 안 보낼까? 안 보낸 이유는 뭘까요? 왜 그 계란만 안 보낼까? 그 계란은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봐야 병아리가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계란들 중에 생기를 보내면 병아리가 되는 계란도 있고 병아리가 안 되는 계란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거예요. 어떤 계란은 병아리가 안 돼요. 생기 와도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무정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 아빠 유전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계란은 다 유정란은 다 엄마 유전자하고 아빠 유전자가 같이 있어야 그때 생기가 오고 그래야만 병아리가 되는데 무정란은 아빠 없이 태어난 계란이에요. 그러므로 엄마 암탉이 아빠가 없어가지고, 그 아빠가 엄마의 그 계란, 알 속에다가 아빠 유전자를 집어넣지를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봐야 계란이 될 수가? 왜? 아빠 유전자가 있어야 계란이 되지. 아, 병아리가 되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느 계란이 정확하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를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어떻게 봐야만 어느 게 유정란이고 무정란이고를 알까요? 계란 깨야 돼요. 깨가지고, 뭐를 떼내봐야 돼? 응? 아, 계란이고, 노른자이고 있고, 여기 씨눈 있죠? 이 씨눈 안에 모든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가 다 들어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계란이 진짜로 유정란인지, 그러니까 유정란이라면 이 계란 씨눈 속에 아빠 유전자하고 엄마 유전자 같이 있는 계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몰라요. 계란 전문가라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알아가지고 이 아빠 유전자가 없는 무정란에는 생기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계란을 부화시켜 보면 어떻게? 무정란은 썩어버려요. 하나님의 얘는 무정란이다. 그 생기 안 보내요. 그러니까 부패가 되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미경으로 안 봐도 어떻게 어느 계란이 아빠 유전자가 있는 유정란인지 아빠 유전자가 없는 무정란인지 다 뭐예요? 아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서 참 안 믿어. 그러니까 금방 이 우진이도 그렇게 안 믿기더라는 거죠. 얘는 하나님 안 믿었어. 암 걸려가지고 뉴스타트 하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암 걸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뭐 났다고요? 내방 났다고 그러잖아. 암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대. 그리고 앞으로 암 걸려도 자신이 되는 거지. 자기는 그 어린 나이에 이런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 병들었다는 것을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네. 이거는 정말 놀라운 대박이야.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생각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예. 뻥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걸 깨닫다니. 아시겠죠? 그 어린 나이에 만약 얘도 난소암이었어요. 그 암에 걸리지 않았더랬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난소 다 떼버리라고 그래서 병원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아기도 못 낳고 그래요. 그 뉴 스타트 해가지고 다 그대로 유지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 전문가를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인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유전자를 조절하세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 보셨다시피, 그 노란색 물질이 착 와가지고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초인간적인 현상이지, 의사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이 말. 여러분은 이제 인간 전문 의사보다 훨씬 더 우수한 전지전능하신 계란
겉으로만 보고도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다 아시는 분. 그분한테 여러분의 유전자를 맡겼으니 이제 걱정 다 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한 말씀을 듣고 박수를 치셨지만, 요거 이제 이번 강의 시간 끝나보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꾸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박수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잊어버릴만 하면 또 듣고, 그렇지, 아, 맞아, 내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하시면, 결국 성공해요. 우리, 여기, 이대홍 선생님. 방광암이 있었는데, 뉴 스타트 해서, 열심히, 야, 강의 들어보니까 맞자. 와. 그래서, 뉴 스타트 하고, 3개월 후에 병원 가지고 보니까 뭐야? 떠났어. 근데 왜 여기 와 계셔요? 근데 다 나버리면 너무 빨리 나버려도 이게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체질 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방에 그 한 분야인데 그래서 사상 의학, 팔상 의학. 예? 예, 팔체질.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음양 이론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에 홀라당 빠져버렸어. 아니었죠. 그래서 내 체질은 무슨, 뭐, 소양인이다, 뭐, 태음인이다.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소양인이다. 당신은 태양인이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맞는 음식은 이런 거다. 그래서 맞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아, 그렇습니까? 헷갈리게 해버린 거야. 그, 뉴 스타트. 그러니까, 딱, 그렇게 딱 되니까, 생기고 나발이고 다 잊어버렸어. 아시겠죠? 그러면 유전자를 켜고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은 생기인데 이제는 완전히 막 음식만 이것만 먹으면 되는 거야. 그 뉴스타트 정신이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생기가 없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악령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어떤 사람이 뉴스타트를 잘해서 야 하나님, 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기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대단한 경사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 그렇죠? 생기가 존재하는지를 몰라.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뭐냐, 물이 생명에 닥쳤었고, 생기의 존재, 무조건적 사랑의 존재, 하나님, 이거를 구체적으로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그럼 뭐야, 가서 돈 좀 내고, 빌고, 뭐, 그래서 병 좀 놔주세요. 이런 게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유치한 존재가 아니다. 아주 정확한 그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생기가 오기 위해서는 계란의 경우에는 38도라는 기본 여건이 어떻게 갖춰져 있어야 돼. 그럴 때 드디어 계란에 생기가 와서 병아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8도만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암탉이 계란을 탁 품으면 체온은 38도니까 됐어. 됐는데 또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암탉이. 뭐 하는 거? 계란을 굴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적어도 20분에서 30분 만에 한 번씩 계란을 이렇게 굴려줘야 돼. 그건 왜 그래요? 그래서 계란을 돌리는 것을 전란이라고 합니다. 알을 회전시킨다. 전란. 자, 이게 이제 계란이라고 합시다. 이대로 요 위치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아래는 어떻게 눌려요? 그럼 혈액 순환이 안 돼가 병아리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20분 30분 됐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돌려줘. 그래서 또 이렇게 돌려줘. 그게 누가 해요? 암탉이 합니다. 암탉이 왜 할까? 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계란 품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 예, 네, 그건 하나님이 암탉에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돌리고 싶게 만들어준 거예요. 암탉이 다 계란을 품고 졸다가, 한 30분 됐는데, 갑자기, 어떻게? 내가 왜 이러지? 어머, 나 좀 봐.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다 여기 신호를 보내서 계란을 돌리고 싶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아까 우리, 그러잖아요, 우진이는. 기도하세요, 기도. 그게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야. 응, 기도하세요. 걔는 그런,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라는 것이, 주여,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니야. 그저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아주 어린 아이처럼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하고 아주 좀 익숙해져.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 그렇죠. 언제 기도했다고 그럽니까? 오진이. 좀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믿기지? 그럴 때 기도했다고. 내가 탁, 내 마음 속에 믿음이 탁 들어오고 확신이 들어오면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안 해요? 행동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유진이, 지금 들으면서요, 쓰고 있어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 한번 자기는 강의 들은 대로 어떻게 실천해 볼 거야. 근데 나 써야지. 나중에 또 보고. 그치? 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참, 이 생각이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2학년이 이런 강의 잘 안 들어요. 도대체가 유진이는 강의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지 않는다는 것부터가 저는 참 뽀뽀해 주고 싶어. 네, 진짜로. 네. 다 핸드폰 꺼내서 하잖아. 앞으로 뉴스타트 잘하고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보니까 이 얼굴 생김새 그 표정이 다 정리가 잘 돼 있어. 물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속에는 모든 사람이 다 좀 복잡해요. 왜? 악령들이 자꾸 들어와서 혼잡을 일으키니까. 그런데 그거를 차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알파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할까? 그렇죠? 그래서 참, 우진 화이팅! 화이팅! 좋았어. 그래서 다 이렇게 중요한 말마다 받아서 적고, 고등학교 2학년이 저렇게 하니까 막 강의를 막 더 잘하고 싶어. 아시겠죠? 응. 와.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렇구나. 내가 감동을 받고 싶고, 이거를 확실히 믿고 싶고, 그렇게, 근데 왜 이게 잘 안 믿어지지, 아직도? 그럴 때 이제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잘 안 믿어지는, 내가 믿고 싶어.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맞는 말 맞아.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이거를 확, 내 마음속에서 확실히 믿고 싶어. 근데 자꾸 그게 뭐예요? 이상하게 안 믿어져. 그건 왜 그래요? 그 악령이 방해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성령에게 악령을 좀 막아주시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그 아름다운 무조건적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사실은 성령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아빠하고 딸하고 참 열심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참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는 돌아보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미래를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자, 그래서, 아하, 기본 하나님이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에게 생기를 주실 때는 그 기본 여건이 먼저 갖춰져 있을 경우에 주실 수 있다. 주시고 안 주시고에는 아무런 조건은 없다. 그렇죠. 그거는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다. 온도가 뭐 영하 10도인데 생기 줘봐야 뭐예요. 못 살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자, 이제 우리가 계란에게는 38도라는 온도가 기본 여건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알을 굴려주는 것, 전란. 그러니까 전란도 결국은 엄마 암탉이 알아서 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굴르게 만들어 줘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생기도 주고 알도 굴르고 그래서 병아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 잘 알잖아요. 뱃속에 아기가 생기면 그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유전자를 켜고 어느 유전자 그 다음에 켜고 순서대로 다 켜야만 돼요. 자, 왜 순서대로 해야 되냐? 한번 봅시다. 콩을 한번 봅시다. 콩. 콩. 콩역에 씨눈이 있어요. 그렇죠? 이 씨눈은 뭐라고? 눈이 아닙니다. 콩이 적어가지고 TV 못 봐요. 그래서 눈이라고 그러면 좀 모순돼요. 제가 중국 가서 강의를 했더니, 눈이라 그랬더니, 좀 이상하게 저를 쳐다봐. 눈 아니래. 그럼 중국 사람들 뭐라 부르나 그랬더니, 이빨이라고 부른대, 이빨. 왜 그래요? 우리는 콩이 눈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눈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빨이라고 부른다. 왜? 여기서 뭐가 나와요? 떡잎이 나와요. 그 떡잎이 쫙 올라올 때는 발아라고 그래. 아, 지아 할 때 아. 이빨이 올라온다. 중국 사람들 말이 또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콩에 여기에 이제 생명이 오면 제일 먼저 켜지는 유전자가 뿌리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해. 그 다음에 뭐요? 이빨이 나와. 떡잎이 탁 나와. 그래서 뿌리 유전자가 1번. 떡잎 유전자는 2번.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가기 시작해. 줄기 유전자는 3번. 그 다음에 가지가 나와. 가지는 4번. 그 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잎사귀가 나와. 5번. 이게 순서대로 돼야죠. 그렇죠? 순서대로 안 되면 이게 뭐 콩나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펴요? 콩꽃이 펴. 꽃이 펴. 요게 6번. 꽃이 피면 여기서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7번. 예.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유전자가 다 켜져서 콩 한 알이 콩나무가 되는 그 프로그램이 딱 이 씨눈에 딱 유전자가 갖춰져 있어.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건이 필요해요. 제가 어릴 때는 참 우리 그 당시 아이들이 군것질할 게 없었어요. 정 배고프면 콩 볶아 먹었어요. 그렇게 컸어요. 또는 마늘 구워 먹고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콩이 뭐 주머니에도 있었고 호주머니에도 있었고 책상 서랍에도 콩이 있었고 그랬어요. 저는 그 어릴 때도 이 콩 요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할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요것들이 말이에요. 호주머니에 있을 때나 책상 위에 있을 때나 방바닥에 굴러댕길 때는 절대로 뿌리도 안 나고 떡잎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같아. 왜? 얘네들을 어떻게? 흙을 파고 어떻게? 심어 놓으면, 그때는, 아! 이거 흙이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뿌리 내자. 그런 줄 알았어. 그러니까 콩이 똑똑해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너무 똑똑해 보여. 얘들이 어떻게 알지? 자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줄을? 근데 그게 콩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 요 콩은 지금 있을 곳에 있는 것이 아니야. 예. 네. 상구 호주머니 안에 있으니까 내가 생기를 보내가지고 뿌리 만들고 떡잎 내고 할 수가? 해봐야 뭐요. 안 돼.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콩을 어떻게 일부러 딱 흙을 파서 심고 물 주고 기본 여건을 갖추어 주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때 내가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켜서 이렇게 콩 하나를 콩나무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미리 그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콩이 지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지. 아시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다 이렇게 헷갈려요. 참 공이 똑똑하네. 뭐 이래서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의 지식이 올바로 정리가 쫙 돼요. 자, 그러면 이 콩에게 콩 신운에 있는 유전자에게 생기를 보내서 1번 유전자 2, 3, 4, 5, 6, 7 이렇게 순서대로 콩나물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생기가 오는데 그 기본 여건은 뭐냐 이 말이에요. 기본 여건. 자, 기본 여건은 먼저 이 콩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흙 속에 심어야 돼. 흙 속에 심어야 될 이유는 뭐냐고 하면 요 콩 한 알갱이 한 개 속에 있는 영양소로는 이거 다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부족해. 그래서 일단 어떻게? 일단 뿌리를 내리고 이 떡잎이 나오게 이제 떡잎이 왜 필요해요? 햇빛을 받아야 되니까. 예. 다 이게 순서대로 계획이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가지를 치게 되고, 잎사귀 만들고 하려면, 요 안에 있는 영양소만 가지고는 원료가 불충분해. 그래서, 먼저 뿌리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땅 속에 있는 영양소를 빨아들여야 돼. 그래서 뿌리를 먼저 내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하여 땅에 심는다. 영양. 그래서 영양은 미국말로 nutrition이라고 합니다. nutrition, nutrition. 그래서 nutrition에서 n을 따서 new start의 n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줘야 돼? 심었으면. 뭐를 줘야 돼요? 심었다고 금방 생기가 오는 게 아니야. 물을 줘야 돼. 예. 그래서, 물. 물은 water. W. water. 그 다음에, 땅에 심고 물 줬다고 해서 생겨오는 거 아니에요. 기본 여건이 하나 더 필요해요. 뭐예요?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햇빛. 햇빛. 햇빛은 sun. 해. sun. sunlight.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화분에다가 콩 하나를 심고 거기 물을 주고 그거를 방 안에 벽장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어떻게 돼?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오니까 썩어요. 왜? 기본 여건인 햇볕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 햇볕 없이는 안 된다. 생명 안 보내. 그래서 햇볕 그 벽장에서 꺼내 가지고 햇볕을 좀 쬐어야 그때는 하나님 생명을 보내. 그다음 뭐냐면 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절제. 절제를 우리가 temperance라고 그래. temperance. temperance란 말은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적당히, 다 알맞게. 맞죠? 그렇죠? 여기다가 막 비싼 비료를 왕창 주면 어떻게 돼? 썩어요. 왜 썩어요? 비료 많이 줬기 때문에 썩었다 그러지 말고, 생명이 안 오니까 썩는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영양소가 과잉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좋은 거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고 병빨이 난다. 천만의 말씀. 좋은 거라고 많이, 어떤 좋다는 것만 골라가지고 많이 먹으면 생기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절제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식사를 해보시면, 뭐 특별하게 뭐 좋다는 음식은 안 나오잖아요. 그저 그렇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안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좋은 거라고 하는 선전에 헷가닥 속아가지고 그것만 특별히 많이 섭취하면 막 절제가 안 돼. 고루고루 모든 영양소가 어떻게 있어야 돼? 고루고루 적당히 있으면 생명이 와요. 참 공평해요. 아시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아, 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찾아서 그거 뭐 하루에 세 번 먹어야 된다. 이래 쌓다가 뉴스타트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비싼 거를 찾다가 보면 뉴스타트 망가져 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뉴스타트 해가지고 돈 벌기가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이거 좋은 거니까 사세요 하는 거 없잖아. 저도 그 좋은 게 뭐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여러분 저쪽 저 구석에 가게를 하나 잘 차려가지고, 여러분, 한 박스에 25만원, 40만원, 이래가지고 팔면 짭짤해요, 짭짤해요. 그런 게 정말 있다면 왜 안 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좋으니까 이거 많이 잡세요. 이런 절제의 원칙인데, 그 절제의 원칙에 어긋나죠. 저는 그래서 저 양심상 그런 거 팔고 돈 되죠. 그래서 가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팔아 먹을 게 없어요. 뭐 기껏 판다 그래봐야 뭐예요? 책 정도야. 옛날에는 옛날에는요, 수입이 좀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요즘은 뭐 유튜브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입이 있을 수가 없어. 왜? 다 공짜로 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요, 유튜브 이런 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강의한 거를 어떻게, 예, 녹음 테이프를 만들어서 팔고, 또 이제 테이프 시대가 지나가면 CD를 만들어서, 이제 뭐 CD 시대로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팔아서 뭐돈 되는 게 없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성경과 뭐라 그래요?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내가 나누겠다. 그, 우리 저기, 한 목사님도 책을 만들면, 지금 아주 신나게 책이 써진대요. 만들면, 한 딸은 중국말로 번역을 하고, 또 한, 누구? 아들? 아들은 영어로 번역하고. 그래가지고, 공짜로 받았으니, 뭐예요? 값없이.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자, 얼마나 재밌겠어, 동화인데. 예. 저분은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이 초등학생이 될 각오를 하고 들었어요. 아주 재밌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절제해요. 그래서 뭐 쓸데없는 비료를 많이 주고 물도 너무 많이 줘버리고 햇볕도 너무 많이 비추고 그러면 썩어요. 생명이 안 와. 왜? 여건이 다 뒤틀어져서 안 와. 그 여건이 필요하다. 기본적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절제가 중요하다. 특히 여러분 운동 절제하세요.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남자들은 폼 잡기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아 나는 뭐요 푸시업을 뭐요 120개를 한다. 뭐 그래서 와 120개. 어떤 사람은 300개 한다. 와 이제 이런 걸 남자들은 좋아해. 그래가지고 힘이 딸리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과로가 오면 그게 운동 절제가 안 되면 생기가 안 와요. 그럼 유전자 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운동에 욕심내다가 면역력이 약해져 버린다. 그래서 제일 면역력에 해로운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 거의 전속력으로 2시간 이상을 뛰는 게 마라톤인데, 그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 기록.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결국 건강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기록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건강을 잃어요. 예, 기록.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이제 마라톤 뛸수록 근육도 강해지고 뼈도 강해지고 그래요. 그런데 기록, 막 시계 보고, 지금 내가 적어도 이번 달에는 15분 단축할 거야. 그러다 보면 뼈가 부러져요. 나중에 보면 뼈가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운동에 절제하세요. 저도 이제 운동을 지금 상당히 빡세게 해요. 배낭 이렇게 하면 뭐 한 12kg 조금 더 될 거예요. 꽤 무거워요. 이제 그거 메고
저 노력바에 가고 뭐 이렇게 좀 높은 경사진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면서 그렇게 운동하면 다음 날은 어떻게? 다음 날은 쉬어야 돼요. 제가 그 지금은 격일로 해요. 제가 이제 오늘 갔다 왔는데 이제 내일은 쉬면서 그냥 걸어. 그 다음에 모레는 또 해. 근데 근데 그거를 격일로 한다 그러면 폼이 안 나. 매일 한다 이 정도 돼야지.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저도 남자 자존심이 있지.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내일 모레가 80인데 아직도 뭐요? 매일 해 이런 거. 그런 거를 조절해야 되는 게 절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격일로 하는 거 많이 양보한 겁니다. 처음에 매일 해보니까 한 일주일 매일 해보니까 아하, 컨디션이 더 나빠져.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 사흘하고 하루 쉬자. 그래도 사흘하고 하루 쉬고 사흘하고 조금 낫긴 낫는데 그래도 또 과한 것 같아. 그러면 이틀하고 하루 쉬자. 그때는 자존심 좀 상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지. 내 자존심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틀 운동하고 하루 쉬고 하는 거 더 이상 양보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루 하고 하루 쉬고 많이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요. 이제 다 오늘 이제 했는데 오늘 저 노력바에서 만났어요 우리. 우리 선생님 말씀이 매일 하십니까? 또 그래. 아 그때 내가. 네, 매일 한다. 그런 폼이 나는데. 하루 쉬고 하루 하고 그런데 그런 폼이 안 나잖아. 그 남자들이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 뉴스타트 하시면서 아, 오늘 뭐 몇 시간 걸었다. 너무 이렇게 폼 잡으라 그러지 마.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과시하고 싶은. 그렇죠. 그래서 이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절제를 참 못하게 한다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절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기입니다. 공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콩 한 알이 생기가 와서 이렇게 콩나무가 돼서 열매까지 열리게 되게 하는 그 생기를 받으려면 이러한 그 공기는 air죠, 그렇죠? air. 이런 뭐가 필요하다? 기본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기본 여건. 이게 기본 여건이라. 자, 근데 여러분, 이 기본 여건에서 이거를 빼봅시다. 땅에 안 심고, 물 주고, 또 물 주고 하면, 이 콩이 콩나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콩나무 안 됩니다. 콩나무가 될 수 있는 유전자는 다 갖춰져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영양소 공급이 부족한데 콩나무가 될 수가 없어서 콩나무가 되는 유전자는 다 꺼버려. 생기를 안 줘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만 가라? 너는 콩나물까지만 가라. 그래서 콩나물이 돼가지고 비빔밥까지만 가라.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조절하시네. 유전자는 다 있지만 기본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계획하신 대로 콩나물까지는 안 가게 해요. 그러니까 콩나물까지. 그래서 아무리 생기고 와도 기본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은 목표된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결과까지는 가기가 뭐예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글자만 따면 콩 뉴스타트는 뉴스타트가 아니에요. 콩 뉴스타트는 뭐냐면 뉴스타야. 콩은 뉴스타트가 뭔지 몰라요. 콩은 자기들끼리 너 뉴스타 하니? 그래. 자, 이제 동물 차원. 동물의 차원. 동물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이 아주 중요한 기본 여건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유전자 자꾸 꺼집니다. 왜? 운동이 생기를 받는 기본 여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다가 동물원에다 갖다 놓으면 운동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전자들이 꺼져버린지 아세요? 예. 네. 생식 기능을 막고 있는 유전자들이 꺼져요. 그 성 호르몬, 뭐, 이런 거 생산한 유전자들이 꺼져가지고, 아주 그 수컷 사자가 있는 데다가 암컷 사자를 이렇게 잘 해보라고 들여보내 봐야 얘네들이 뭐 혼자 있고 싶은데 그러면서 수컷 사자가 암컷 보고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럼 암컷이 뭐라 그러게? 몰라 나도. 유전자 꺼져가지고 성적 기능이 나타나죠. 그래서 교미 안 합니다. 아시겠죠? 운동 하나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동물원에서 어떻게 사자 새끼 만들어요? 인공임신 시켜요. 시험관에게 만든다니까요. 그만큼 이 운동이 중요해.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 운동이 중요한데, 제가 우리 직원 이진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단체로 오늘 어디 산책 갑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갑시다. 안 그러면 방구석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대.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운동은 단체로 여기서 산책을 가든 안 가든 다 그건 여러분 자신이 진짜로 알아서 해야 돼요. 단체로 안 가면 뭐, 아이 잘 됐다. 또 비가 오면 뭐야? 아이고 비 오네 잘 됐다. 이래 가지고는 뉴스타트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까지도 야 비가 오구나. 그래도 운동은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운동, 걷는 운동 이거는 뭐 격일제로 할 필요 없어. 좀 잘 걷고 그래서 컨디션 잘 봐가면서 조금 더 많이 걷고 싶은 사람은 오후에 한 차례 더 걸을 수도 있고 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면 방 안에서 쉬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운동은 exercise. exercise. 자, 운동이 기본 요건에 꼭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예? 운동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휴식을 할 줄 모르는 사람. 휴식하라고 그러면 심심하대. 휴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휴식. 다 쉴 때는 다 쉬어주고. 그래서 휴식은 rest, R입니다. rest. 그래서 동물들은 무슨 프로그램을 해요? 콩은 식물들은 new start. 동물들은 new start. 새로운 별이 돼버려. 새로운 출발이 아니고 새로운 별, new start. 그 new start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강의를 안 들어도 돼요. 요것만 딱 해주면 동물들은 유전자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근데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네. 아까 우진이가 얘기한 것. 신뢰. 아, 신뢰. 신뢰. Trust. Trust. 인간은 신뢰를 해야 돼요. 신뢰한다는 말은 아 그렇구나 하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 순간에 내가 뭐를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신뢰심을 가져야 돼. 동물들은 그 필요 없어요. 왜 인간에게는 이렇게 신뢰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은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뭐야 혼낼 거야? 이런 거는 조건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는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할 거예요, 안 해요? 선택을 하실 거지.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생기를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뢰도 안 하는데 나 강의야 저기 맨 뒷줄에 앉아서 다리 삐딱하게 꼬고 앉아가지고 제 강의하는 거 들으면서 참 구라도 잘 친다. 이래서 하면 생기 받을까 못 받을까 전혀 못 받아. 뭐. 시시한 소리 떠들고 있네. 유전자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신뢰가 필요하다. 인간에게 그런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그냥 동물들처럼 신뢰 안 해도 그냥 뭐, 물 마시고, 뭐, 운동하고, 뭐, 그것만 하면 쫙 다 낫게 해준다. 그건 아니야. 인간이 어디까지나 끝까지 어떻게 선택하도록 하시는, 강제하시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것을 이제 돌이켜보면, 뉴 스타트의 핵심은, 뉴 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기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시간에는 그 생기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낮에는 여러분이 건강식을 하시고, 물을 마시고, 맑은 공기 마시고, 그러면서 기본 여건을 구비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그가 보내신 생기로 다 해결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죠. 네. 바로 이거. 참 못 떨어진 거죠. 그렇죠. 못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생기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기본 여건도 지금 잘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몫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개 중에는 가끔 가다 저한테 와서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로, 박사님, 네, 왜 그러세요? 이것만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뭐예요? 모르면 그렇게 돼요. 이것만 하면 진짜 낫는 거야, 이거?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지를 않아. 그래서 안 믿긴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와, 하나님이 다 나게 해준다는 것이 안 믿기니까. 그럴 때 그냥 포기하시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성령으로 그 믿음을 주셔서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점점 하나님과 친해지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